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연애 한 7에서 8% 정도 짜놓긴 했는데 원금이 까이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극적인 차트를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IT 바이오팀의 문상덕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코노미스트 금융팀의 윤형준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금융팀장인 김다운입니다. 김영은이고요. 이코노미스트 IT팀이고 ENFP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기자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이제 MBTI. 요즘에는 명함 대신에 이제 내 MBTI가 뭔지를 먼저 얘기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만큼 MBTI가 이제 열풍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MBTI 유형에 따라 정말 재테크 방식도 다를까? 지금부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알아볼까요? MBTI라고 하는 것은요, 앞글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와 딸의 이름을 딴 건데요. 100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가볼게요. 그 소설가이자 아마추어 심리학자였던 캐서리 브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칼 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의 책을 보고 아, 사람의 어떤 성격 유형이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라고 좀 연구를 하신 걸 바탕으로 갑자기 중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러면 많은 전사자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막 직업군으로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격에 맞는 좀 직업이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위해서 그 딸이 엄마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게 바로 이 MBTI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저를 초대해 주신 이유가 어찌됐건 지금 투자와 그런 과연 이 MBTI 유형이 관련이 있는지 좀 더 얘기해 주세요인데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게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좀 실천해 나가고 또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 유형을 나눈 게 이제 MBTI잖아요. 뭐 간단하게 그러면 MBTI와 이제 투자와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각각의 항목별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는 일해서 벌자는 주의고요. 특별하게 투자를 많이 생각하거나 도전해보지는 않는 편인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적극 투자형인 것 같거든요. 저의 포트폴리오에 있어서도 좀 주식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연에 한 7에서 8% 정도 이렇게 좀 수익을 기대하게끔 이렇게 좀 짜놓긴 했는데 한 예금금리 플러스 알파 정도 기대하고 있고요. 연수익률로 따지면 5% 정도 그 정도면 만족할 것 같아요. 대신에 원금이 까이면 조금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요. 저는 약간 원금을 잃어도 이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2017년에 암호화폐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한창 변동폭이 컸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주식 차트를 봐도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아요. 자극적인 차트를 좋아해요. I와 E는 좀 소비 패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형이 아까 에너지를 분출하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교적인 활동, 뭐 같이 만나면은 밥도 먹고 이런 데 이제 돈이 많이 들 거고 I 유형은 나의 어떤 레저나 나의 어떤 뭐 덕질이라고 요즘 표현하죠. 그런 것들에 좀 돈을 쓸 가능성이 높겠죠. N하고 S 같은 경우에는요,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을 보고 내가 가치를 판단할 때 그 차이가 좀 드러날 것 같아요. S 유형은 나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그런 평가를 좀 한다고 보면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주식으로 치면 우량주를 산다든지 이런 좀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보장된 투자를 하는 반면에 N 유형은 그거를 좀 넘어선 잠재적인 가치를 좀 더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우량주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앞으로 이 가치가 더 높아질 것들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T와 F의 차이도 좀 극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아, 누가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따지기 전에 아, 저 사람 나와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 너를 믿고 내가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T 유형 분들은 그래 내가 너를 믿고 참 좋아하지만 일단 그건 그거고 재무제표부터 좀 갖고 와봐 이렇게 조금 팩트를 근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J와 P는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든데 그걸 지키는 건 더 힘들기 때문에 목표는 크게 좀 세우고
그때그때 세세한 거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한다 이런 게 좀 더 편하다면 J유형은 소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모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서희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돈이 되는 MBTI. 각각 다른 MBTI를 가진 4명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티끌 모아 티끌이라고 많이 벌지는 못해도 주식이나 부동산에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괜히 많이 잃기보다는 내가 번 거 잘 지키자 뭐 그런 생각으로 돈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주식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제 첫 주식 투자였거든요. 한번 해볼까? 나는 안 되겠다. 제가 1억이 생긴다면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조금 보태서 근처에 오피스텔을 장만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일 안 하고 돈 버는 걸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내가 가진 콘텐츠로 저작권 수익을 벌면서 살 수 있다면 노력의 결과물이기도 하면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NTP이신 분은 아무래도 굉장히 지금은 잘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하지만은 그걸 뭐 멀리 보고 막 길게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에 좀 취약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P가 들어간 분들은 아까 이렇게 세세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좀 힘들어 하세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보시면 약간 그 안전하긴 하지만은 이제 미술품이나 이런 투자에 조금 더 재미있게 하고 자기가 좀 재미있어 하는 그런 부분은 20% 자산 정도를 그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좀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야 남들한테 좀 베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의해서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주식이 제일 관심이 많이 가고요. 왜냐면은 뭐 시드 적은 시드로 많이 불릴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 부동산도 근데 관심이 있어서 리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약간 MBTI답게 화끈하게 이렇게 뭘 쓰질 못하겠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따로 이제 현금으로 떼놓고 이제 나머지 9,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50, 20, 20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좀 거창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소중한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막 하러 다니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좀 의미 있는 부자? 진정한 부자 아닌가 생각합니다. ESTJ 분이셨는데요. 이 S와 J의 그 조합인 분들은 한번 주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S, 현실적인 거를 바탕으로 J,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시는 분들이죠. 그만큼 이분들은 성실하고 꼼꼼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안정된 것만 하려는 게 편한 분들이죠. 이분도 보시면은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의 노후는 절세다. 굉장히 안정적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유형이다 보니까 첫 번째 돈에 대한 개념을 딱 봤는데 아 역시 이 뭔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그러면은 소비되는 양을 조금 줄여야겠다. 이렇게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1억이 내가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우 막 꼼꼼하고 세세하게 아주 계획을 잘 세워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단.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는데요. 엄청난 이제 뭐 가격 대박을 노리는 건 아니고 꾸준하게 이제 월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정하기도 해서 주식형 투자 뭐 펀드 같은 이런 투자보다는 좀 중위험 중수익 펀드에 넣을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마땅치 않으면 뭐 저축은행 같이 그나마 조금 이자를 좀 많이 주는 그런 정기예금 상품에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 딱히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본인이 관리하지 않아도 월 소득이 한 월 1,000만 원 정도씩 발생을 해서 그냥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꿈꾸는 부자입니다. INTJ분을 보시겠습니다. 분석적으로도 하고 통찰도 하는 데다가 계획 세워가지고 그걸 꼼꼼하게 실천을 하니까 얼마나 투자에 귀재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다 좋은데요. 마지막에 너무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실천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됐을 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주저주저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맹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은 자유다. 돈 때문에 뭔가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분야에 지출을 하면서
인생에서 더 많은 기회랑 선택의 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지금 부동산 빼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이 제일 관심이 많긴 한데 일단 제일 큰 자금이 들어가 있는 거는 암호화폐예요. 매달 월급의 30% 정도를 정기적금에 붓고 있고요. 그 다음이 주식이에요. 이제 달러 예금 그리고 보험이 한 6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뭐 금융 선배가 뭐 영은아 뭐 달러 예금 지금 해야 돼 이러면은 그날 바로 달러 예금에 돈 넣고 뭐 좀 종목 같은 거 들으면은 바로 사고. 그래서 일단은 암호화폐에 다 묻어놨다가 수익률이 좀 오르면 빼서 그걸 이제 부동산 시드로 쓰지 않을까.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더 많아서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은 막 세계 평화 이런 거 말씀하신 거 아니겠죠? 우리 ENFP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일단 NF분들이 그럼 도대체 선생님 왜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분들은 N, 뭔가 미래지향적인 통찰을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F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넘어서는 뭔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돈을 못 번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거기다가 이분은 P 유형이죠. 그러면은 계획적으로 뭔가 세우는 것도 사실 조금 취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부터 딱 다르죠. 뭔가 돈은 자유다. 1억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일단 2, 3년 정도 묻어두고 경기도에 아파트 사겠다. 아, 좋은 계획일 수도 있지만 딱 들어봐도 뭔가 조금은 현실적인 구체적인 꼼꼼함이 떨어집니다. 증권사에는 회장님하고 사모님만 오시거든요. 자기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찾으시고요. 몸에 배어있는 게 그게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습관이다.